헌터하면 꼭 함께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 뱀파이어 헌터, 좀비 헌터, 시티 헌터. 뱀파이어건 좀비건 사냥하는 영화는 언제나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설 연휴에 국내 개봉이 확정된 몬스터 헌터 역시 바로 그 보는 재미가 풍성한 영화 중 하나입니다. 영화 몬스터 헌터는 전 세계 6천만 장 이상 판매되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몬스터 헌터 게임 시리즈를 최초로 영화한 것이라 영화 팬뿐만 아니라 게임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저 역시 몬니니로 활동하며 거대 몬스터들 잡느라 꼬박 밤을 새곤 했었는데요. 영화에서는 몬스터 헌터 게임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거대 몬스터들의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헌터들의 의상도 게임을 그대로 구현하려고 한 노력이 돋보여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나 대단장의 의상은 게임과 똑같지만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새 무기도 등장하기에 게임과 차별화된 신선한 전투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IMAX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몬스터 등장이 이 사운드를 비롯해서 진짜 압권입니다. 이런 건 IMAX로 봐야 돼요. 극장 방역 시스템도 최근에 더 잘 돼 있어서 쾌적하게 관람했습니다. 게다가 토니 자와 밀라 요보비치의 액션 뽕 제대로입니다. 예상외로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만약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비하인드를 알고 영화를 관람한다면 남들이 모르는 재미를 더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감독과 주인공들의 비하인드입니다. 폴 감독은 2008년 처음 몬스터 헌터 게임 시리즈를 접하면서 몬스터들에 푹 빠지게 됩니다. 거대 몬스터들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이고 색다른 풍경, 몬스터들의 특성과 행동 양식에 따라 조지는 방법, 공략 방법에 매료되어 영화화를 결심하게 된 거죠. 감독은 2009년 몬스터 헌터의 게임사 캡콤의 영화화를 제안했고 11년 동안 끊임없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연구하며 원작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영화적 재미와 스펙타클한 액션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폴 감독 자신의 덕업 일치를 위한 빅픽처? 사실 게임 원작인 경우 감독이든 배우든 누군가 게임의 고인물 유저라면 걱정보다는 기대가 됩니다. 특히 폴 앤더슨 감독의 경우 이미 게임 원작 중 최장수 흥행 영화인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성공시킨 전적이 있으니까요. 핵심은 폴 감독 역시 게임 유저였기에 게임 팬들이 왜 몬스터 헌터에 열광하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몬스터 헌터 영화에서는 감독의 열정만이 아니라 두 주인공 밀라 요보비치와 토니자의 열연도 한몫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니자가 상당히 개그캐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죽하면 감독이 액션 배우 캐스팅하랬더니 왜 개그맨을 데려왔냐? 훌륭한 코미디언이자 무술 아티스트로서 그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레지던트 이블의 감독이자 남편인 폴 앤더슨은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가장 먼저 아내인 밀라 요보비치에게 캐스팅 제안을 합니다. 남편의 제안에 그녀가 보인 반응은 좀비에서 이제 몬스터라고? 정말? 이거 실화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설득했고 시나리오를 읽어본 그녀는 액션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이 즐거워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현실적인 인물로 느껴진 아르테미스 대위에게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네요. 아내의 캐스팅이 쉽지 않은 걸 보니 결국 좀비의 몬스터보다 두려운 존재는 아내가 아닐까? 밀라 요보비치가 맡은 아르테미스 대위는 낯설고 새로운 몬스터의 세계에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만한 임무를 받은 인물입니다. 밀라는 대위라는 역할을 단순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신체적 훈련과 심리적 훈련을 위해 고난도의 실제 군사훈련을 직접 수행하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녀는 포트 어윈 국립훈련센터에서 적 혹은 내란 세력을 맞닥뜨렸을 때를 대비해 특수 부대원들이 훈련하는 것을 똑같이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식이조절은 기본, 매일같이 새벽 3시 혹은 4시 사이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체력 단련한 후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긴 좀비 헌터 고인물인 그녀의 내공이 어련하겠어요? 특히 밀라 요보비치는 세계에서 18명밖에 없는 여성 육군 특공대원 중 한 명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특공대원이 영화의 군사고문 역할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밀라 요보비치가 연기한 나탈리 아르테미스라는 인물의 이름이 바로 그 특공대원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하네요. 지렸다. 감독은 게임 원작의 느낌을 살리려 많은 부분에 신경 썼지만 밀라 요보비치가 사용하는 듀얼 블레이드는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실제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여서 그 자체로 실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포니자 하면 저는 옹박과 연문 외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즉 액션 영화 외에 판타지 영화에서 그를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이번 몬스터 헌터 영화에서 그는 멸망의 위기에서 신세계를 구하기 위해 몬스터들에 맞서는 베테랑 헌터로 나옵니다. 토니자는 와이어도 없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다양한 격투와 대검, 팔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등 몬스터 헌터 그 자체로 완벽하게 변신해 지금까지 액션 중 가장 강렬하고 리얼한 액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의 액션을 직접 지켜본 밀라이버부치는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토니자는 액션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다. 액션은 그의 진짜 인생이다. 감독이 헌터를 연기하라니까 리얼 원주민 헌터를 연기한 그는 대체 리스펙! 그동안 사람 대 사람의 대결로 토니자의 액션을 즐겨왔는데 이제는 대검이나 조충곤 같은 헌터 무기를 이용해 거대 몬스터와 대결하는 액션은 박진감이 넘칩니다. 게다가 고인물 좀비 헌터와 액션 지존의 만남이라니 이 둘의 케미가 아주 볼만합니다. 다음은 몬스터들과 제작 비하인드. 먼저 사막의 폭군 디아블로스입니다. 갑옷을 입은 듯 단단한 껍질을 둘러싸인 비룡종 몬스터로서 바다처럼 보이는 모래사막에 서식하는 몬스터입니다. 거대한 날개를 활용해 땅속에서 압도적인 스피드로 이동하고 고도로 발달된 청력을 이용해 모래사막을 밟는 사냥감의 소리를 순식간에 캐치하고 접근해 기습공격을 합니다. 특히 디아블로스가 살고 있는 곳을 CG 없이 구현해냈는데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근처의 광대한 아틀란티스 듄입니다. 둘째로 독을 지닌 포식자 네르스큐라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은밀하고 치명적인 몬스터로서 거대하고 날카로운 발톱과 독이 있는 침으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오직 밤에만 활동하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겨 빠른 스피드로 적을 기습하는 악몽가드 같은 몬스터입니다. 디아블로스와 리오레스에 비하면 작은 크기의 몬스터지만 수십, 수백 마리가 동시에 공격하는 특성을 지녀 헌터들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셋째로 하늘의 제왕 리오레우스입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검붉은 비늘과 화염브레스가 상징적인 몬스터로서 리오레우스가 내뿜는 화염브레스는 사막의 모래를 녹여 유리로 만들 정도로 위험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이점을 활용해 갑작스러운 공격을 퍼붓기도 하고 화염브레스를 내뿜기 직전 외에는 약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서 몬스터 세계에서 고인물 헌터들도 두려워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대 몬스터들의 생동감을 위해 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쉬지 않고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몬스터들의 뼈의 움직임부터 디테일한 공격 모션까지 영화에서 구현해냅니다. 이런 디테일이 가능했던 건 몬스터 헌터 게임 시리즈의 제작자 류조 치즈모토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게임의 책임 감독이자 미술 감독인 카나메 후지오카의 말에 따르면 그 긴 시간을 협력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완성된 영화를 마침내 보았을 때 몬스터 헌터의 세계가 실사 영화의 세계에 아름답게 섞인 것을 보고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며 게임보다 더 리얼한 몬스터 구현에 여러분은 오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물론 게임 팬이 아니어도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이 외에도 몬스터의 세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그린스크린을 이용한 촬영은 최소화하고 영화의 대부분을 실제 로케이션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게임의 배경이 되는 곳을 촬영하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지형을 찾아다녔고 그중 단 한 번도 다른 영화에 등장한 적이 없는 곳을 발견하여 촬영했다는 사실입니다. 허허벌판에 직접 지은 텐트 마을에서 촬영 스태프들이 생활하는 건 기본! 진짜 태양과 진짜 바람 때문에 카메라 렌즈의 난반사도 진짜인 겁니다. CG로 준 효과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 지형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더 사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런 점들이 관객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해서 흥미진진한 관람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것은 엄청난 골칫거리 또한 동반하기도 합니다. 촬영지와 가까운 마을까지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나 되고 와이파이도 없는 곳에서 실제 350명이 살 텐트 마을을 만들어야 했기에 그런 식으로 몇 달을 지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섭씨 45도, 밤에는 5도로 기온차가 심하고 모래 위에서 식사를 하며 늘 전갈과 뱀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맹렬한 열기, 지독한 추위, 비, 그리고 흉포한 바람에서 시달려 했던 건 말할 것도 없죠.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이 펼쳐진 장소에서 촬영한 건 흥분되는 일이지만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정글의 법칙에 적응해야만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을 통해 여러분이 보게 될 몬스터 세계의 영상미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2021년 처음 만나는 블록버스터 몬스터 헌터 2월 10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 구독 옆에 종매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